출장 매입한 보람이 없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중고 컴퓨터를 한 대 매입을 했는데, 장사가 얼마나 안 되다 보면 제가 이 한 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. 저는 출장 매입을 하게 되면 수량이 최소 5대 이상, 10대 이상 이렇게 수량이 돼야지만 제가 출장 매입을 가는데, 한 대, 뭐 두 대 이렇게 있는 컴퓨터는 제가 출장 매입을 거의 나가질 않거든요. 뭐 1년에 진짜 한 번 갈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출장 매입을 했습니다. 이거 한 대 매입을 하기 위해서. 그런데 사양이 좋냐? 사양이 그냥 그렇습니다. 이게 4세대예요. 4세대 제품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, 9년 이 정도 연차가 되는 중고 컴퓨터인데, 이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게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. 제가 웬만하면 고사양 컴퓨터라고 했으면 제가 출장을 가서 뭐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, 이렇게 고사양이 아니고 그냥 좀 오래된 이런 컴퓨터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기하네요. 이게 4세대 i5 4670 메모리는 이게 또 삼성 게 아니에요. 또 가서 차감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, 이거 하이닉스 4기가 2개, 그리고 SSD가 120기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아마 이거 2008년도 2008년식 15년 동안 뭐 아무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. 이거 아마 이거 사용하신 분이 이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, 이게 그래픽카드가 GTX 1060 3기가 제품이에요. 먼지가 좀 다소 있는 편인데, 지금 이 컴퓨터에 또 증상이 있습니다. 이게 먼지가 많은 건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은데, 이게 조금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. 이게 컴퓨터 껐다가 켰을 때 이게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먹통 증상, 그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메모리를 뺐다 끼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도 부팅이 안 되고,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 이거를 빼서 내장용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화면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CMOS 클리어를 하고 내장 그래픽으로 부팅을 하니까 화면이 출력이 돼요. 그런데 이거 그래픽카드 요거 1060 요거를 꼽으니까 부팅이 안 됩니다.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,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게 큰일 났습니다. 제가 이 컴퓨터 4세대 이 i5는 그냥 뭐 이게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, 그래도 이 그래픽카드는 아직까지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대활용 가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고장나면 오늘 출장 매입한 거 달랑 딱 한 개 출장 매입한 거 일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거 고장 났으면 큰일 납니다. 여기서 제일 비싸게 매입한 게 이건데, 이거 고장 났으면 그냥 오늘은 손해. 5초록 중고 컴퓨터를 매입을 했는데 손해보는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큰일 났습니다.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날 수도 있는데, 지금 보니까 파워, 이 파워가 이게 제가 처음 보는 파워거든요. 아마 파워가 이 전원이 딸려서 이 그래픽 카드 이 보조 전원을 넣으면 아마 전력 문제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요 그래픽 카드 말고 여기 보시면 이게 GT730 이에요 이거 GT730 요거 꼽으니까 화면 출력이 아주 잘 돼요. 뭐 껐다 켰다 뭐 좀 잠시 후에 켜도 부팅이 잘 되는데, 이거는 보조 전원 꼽고 전원을 넣어보니까 전원은 들어가지만 먹통 증상,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이거 기가바이트 H81 요 메인보드가 약간의 고질병이 있어요. 저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 바이오스가 약해서 이 바이오스 문제로 메인보드가 불량 나는 경우가 많이는 아니지만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10개 정도가 넘게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불량 난 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불량 나지 않았나,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메인보드 불량은 불량이죠.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메인보드는 나중에 바이오스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다른 부품도 인식을 잘 하는지, 그리고 이 부품 GTX 1060 요게 인식을 잘 하는지
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 모처럼 출장 매입을 했는데 이러한 컴퓨터가 걸렸으니 아 진짜 출장 매입한 보람이 없네요. 아무리 i5-4670이라고 하더라도 쓸만은 하지만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가치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6세대 이상? 아 근데 지금은 한 8세대 이상 이러한 제품들이 그나마 상품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 이런 제품들은 오래됐다고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진 않으세요. 제가 어제 단골분이 오셔가지고 4670하고 i5 6400 제품을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한 7만원 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도 4세대 제품은 그나마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해서 6세대 제품을 사가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4세대 3세대 2세대 이런 제품들은 괜찮긴 하지만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오늘 헌일했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GTX 1060 3기가 제품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. 컴퓨터 전원을 넣으면 약 한 10초 내지 한 15초 정도 있다가 부팅이 되는 소리가 나면서 출력이 되려고 모니터 화면이 한번 깜빡거립니다. 요게 그런데 아 요거 오늘 매입한 거예요. 이거 요게 이거하고 증상이 비슷해요. 아 그래서 요것도 아마 고장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출장 매입을 한 컴퓨터 이거는 꼼꼼하게 정비를 해서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